안녕하십니까. 김보영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은 음악 수업할 때 도움을 주시는 음악 선생님을 보신 적이 있죠? 오늘은 음악 선생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진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세진 기자. 네, 김세진 기자입니다. 이제 음악실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BS 뉴스의 김세진 기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친절한 선생님으로 선정되어 잠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먼저 음악실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선생님은 우선 아이들이 오면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비는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무엇을 공부할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일을 시작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합니다. 노래 부르기도 좋아하고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중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일 곤란할 때는 어떨 때이신가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워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과 떠들고 있을 때 제일 곤란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년에도 또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든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면 고맙겠어요. 그럼 이 일이 행복하시고 계속 음악 선생님으로 계실 건가요? 네, 많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같이 음악 수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김보영 아나운서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DD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